이번 주제는 자동차 생산 대수입니다. 우선 자동차 생산 대수 국가별 요약을 보시죠. 최근 25년간 누적 생산 대수 10위는 프랑스, 9위는 브라질, 8위는 스페인, 7위는 멕시코, 6위는 인도, 5위는 대한민국, 4위는 독일, 3위는 일본, 2위는 미국, 1위는 중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생산 대수 국가별 순위를 시간 순으로 보시죠. 출처는 OICA이며 단위는 자동차 생산 대수입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를 차지합니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가 비슷한 점유율을 보입니다. 2006년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며 1위에 등극합니다. 2009년 중국이 모든 국가를 압도하며 1위에 오릅니다. 2011년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오릅니다. 대륙별로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의 자동차 생산 실적을 기반으로 아시아가 전 세계 생산 비율 과반을 넘깁니다. 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15% 감소 후 다시 2019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합니다.